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한 주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길 원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상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정결한 삶, 순종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에 잠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힘든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면 이 어려운 때를 통해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실 줄 믿사오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떠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언제나 선교 사역에서 들려오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기쁨과 감사와 열매 맺는 소식들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과 새가족과 이웃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에겐 평안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크신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